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유럽의 모든 대학들이 문을 닫습니다. 유학을 온 학생들이 학교 문은 닫혀서 더 이상 학교에는 있을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다 멈춰 섰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클레온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집은 그리스 아테네인데 자기가 공부하는 에버딘에서 아테네까지는 3,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집으로 하려 하니 비행기가 다 멈춰 서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이 클레온이 용기를 내고 이런 결심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자. 주변에서 다 무모하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3,500km를 어떻게 자전거 타고 이 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나 클레온은 이 무모함 앞에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침낭과 텐트를 또 양식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코스를 자기 나름대로 계획표대로 짭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자주 연락하도록 위치 앱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5월 10일 학교를 떠나서 떠난 지 꼭 48일째 되는 6월 27일 날 가족들이 있는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느냐고 다가와 물을 때 그는 딱 한마디를 대답합니다. 내가 준비를 차근차근 잘했고 그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클레온처럼 무모한 일에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다거나 또 사방이 다 막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놓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삽을 들고 삽질이라도 해라. 이 말은 그 환경에 주저앉아 있다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뭔가 사람이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뜻의 말입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삽질을 한다고 되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은 삽질도 다 나름대로 계획과 단계를 밟아가며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지나친 모험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치밀한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만나볼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야곱은 세겜에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막내딸 디나가 큰 일을 당하면서 시작된 이 위기는 결국 보복과 또 다른 보복을 낳는 분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야곱은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을 아들들이 가서 흥분해서 다 죽였는데 세겜 사람들은 죽였지만 그 가나안 땅의 다른 부족들이 이걸 용납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야곱의 일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야곱의 가문이 야곱에 와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넋을 놓고 앉아있다고 하지요. 마치 야곱은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무시무시한 여러 부족인 가나안 땅을 이겨낼 수도 없고 어디 오갈 데 없는
꼼짝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도무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넋을 놓고 앉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막막하고 정말 어느 것 하나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무능하고 비참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뭔가 감사의 조건이 많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인간적으로 비참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어려워서 생각조차도 모든 게 멈춰있는 그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오늘도 많은 분들의 사연 가운데 경마와 또는 가족들의 어떤 분들은 죽음과 또는 이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자신들의 진로와 사업과 형편의 문제를 놓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넋을 놓고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아, 너 옛날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나한테 했던 약속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몇십 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죠. 그냥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렇게 약속해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약속이 야곱이 굉장히 의식하고 한 약속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꿈을 꾼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린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은 그날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잊고 있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약속을 언제 지키나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마주 대하면서 몇 날 며칠 이 본문이 제 가슴을 계속 치고 정말 제 머리를 쭈삣쭈삣 세우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입으로 참 많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극복되면 하나님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이 고난만 지나게 해 주신다면 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설게요. 저는 다 그걸 잊어버렸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나한테 불리하거나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 너 나한테 했던 약속 기억하냐?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크고 작은 약속들을 떠올려 보니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기에 이 질문에 자유로울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살 거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는 삶이 될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우리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애써 그 약속을 지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그 약속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와라.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명령하지요. 우리 모두 베델로 떠날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자녀들, 종들이 다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짐을 싸고 다 모든 걸 정리해서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야곱의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떠나면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한마디를 그 상황에서 던집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아니 애써서 짐을 다 꾸리고 지금 출발하기 직전인데 다시 짐을 다 풀어가지고 거기에 우상들, 그런 신상들, 그런 거 다 버리고 다시 짐을 싸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필이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서 야곱은 떠나기 직전에 짐 다시 풀어서 우상들, 신상들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전 여기 야곱의 유명한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가족들에게는 좋게 말하면 관대함이죠.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면 되지 다른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결심해요. 베델로 가려면 내가 개인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온 식구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집에 여러 식구들이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걸 침묵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되게 자녀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자식을 못 이기지요. 뭐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심지어 나는 뭐 다른 종교를 갖는다거나 내지는 조금 부모들이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 그게 뭐 언젠가 되겠지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냥 다투고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하셔서 침묵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야곱도 자기 집안에 여러 식구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뭘 섬기든 또는 자식들이 뭘 하든 종들이 뭘 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한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많았을까요? 첫째는 대부분의 지금 식구들이 라반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하란에서부터 온 거죠. 그 하란 땅은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라헬도 거기서 드라빔도 가져오고 여러 종들이나 사람들이 다 부인들이 그 하란 땅에서부터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시에는 이 우상이라는 게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귀걸이를 하면 귀걸이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신상을 이렇게 새겨서 넣어요. 목걸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고 다니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거에 다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모아지니까 집안에 우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딸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그 아들들이 가서 세겜을 약탈할 때 제일 많이 돈이 되고 귀중하게 여기는 걸 전부 뺏어오는데 그때 약탈한 것 중에 대부분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을 자랑하기에 충분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각각 짐을 싸면서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우상들만큼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되기도 하고 이건 상징이 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의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바리바리 사람들이 싼 거죠.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다 준비됐느냐? 예, 하나님, 다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아니다. 너희들 짐이 너무 무겁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테니 다 버리고 가볍게 가자.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떠나기 바로 직전에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감동을 주느냐? 아니다, 가볍게 떠나야 된다. 너희들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지 못하면 베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때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제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베델로 가면서 아직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이중적이고 이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불필요하지만 짜증내는 거 알지만 명령하는 거예요.
짐 다시 풀어라. 그리고 우상과 신상들을 다 가지고 나와라. 온 가족들이 투덜대며 각자 가지고 있던 우상과 장식품들을 야곱 앞에 갖다 놓자 야곱이 그것들을 모아서 지난 10년간 살던 장막 근처의 나무 밑에 그걸 다 파묻어버려요. 그리고 비로소 세겜에서 30km 떨어진 베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는 내내 야곱의 가족들은 불안했어요. 첫째, 지금 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어떤 공격이 올지, 보복이 닥칠지, 또 베델에 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상까지 다 버린 거예요.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뭔가 좀 불안할 때마다 의지하고 자기들이 붙잡을 수 있는 우상까지 다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버리긴 버렸는데 그나마 희망이 있었고 그나마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우상까지 다 버렸으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였어요. 더 이상 세상적으로 의지할 게 없고 자기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게 없어지자 그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 기댈 수 있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아직도 내 힘 또는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가 됐든 건강이 됐든 또는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다툼과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의지하던 그것들을 강제로 치실 때가 있어요. 왜? 그걸 버리는 게 고통이지만 그걸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거든요. 불안한 발걸음 그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 하나님 하나님 부르며 걸어가던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우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보복당할까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부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몰아넣어준 거예요. 저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렸다가 어떤 일이 다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그들이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들을 보호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셨어요. 세상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 돈이 될 만한 것 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런 조건일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인간의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 그런 상황, 최악의 환경 그거 다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환경은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환경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유럽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것은 조건이나 당시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줄 때 상황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35장 11절 13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디어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을 번영시킬 것이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몰라. 여러분은 하나님 하나님 평생을 수십 년 부르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냐. 지금 야곱이 베델에 예배하러 왔어. 그랬더니 너 그동안 왜 그랬어? 하나하나 죄를 묻고 지나간 허물을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온 것만으로도,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그 자체가 그냥 축복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뭘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시켜드리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간절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 자체가 좋단다. 네가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거면 된다. 야곱이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감동을 주셔서 불안하지만 앞을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두렵지만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한 가지가 뭐예요? 베델로 떠나기 전에 했던 그 한 가지.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린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전 세계 최초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온라인 대신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기독교 역사에 온라인 대신방 누가 시작했을까요? 라고 했으면 2020년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대한민국 안산 꿈의 교회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은총을 전하기 위해 온라인 대신방을 시작하다, 이렇게 언젠가 역사 한 페이지에 써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 온라인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과 사역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문이 닫혔는데 온라인 대신방, 영상이지만 그렇게 대신방을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다 이름 부르고 축복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예측은 했지만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참 딱한 사정을 가진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가정들 신방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을 저한테 전해요. 아, 상황들이 너무 안 좋구나. 그러나 지금 최악의 상황, 마치 야곱이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처럼 놓인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모험하면 안 돼요. 무작정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최악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자랑하고 내가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내 세상의 자랑거리들, 내 안의 장식품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어떤 자세로 오느냐, 뭘 가지고 오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전히 내가 의지하던, 내가 세상에서 기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 손에 들고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너 자체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자랑거리들, 내 내면의 장식품들, 그게 학력이 됐든,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든, 어떤 분에게는 인기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명함, 직책,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됐던 내 자랑거리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하나님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듯이, 바울이 자기의 성공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듯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버리는 그 순간 우린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가 아직 이삭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살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번 여러분의 상식적인 걸 물어볼게요. 갈 바를 몰라 하던 야곱이, 가장 위기에 처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소위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불행이 끝나야 되고 행복이 시작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게 다시 정상화됐어요. 그러면 불행했던 야곱의 인생은 이제 불행은 끝나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야곱은 행복이 시작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가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여전히 불행의 연속됨이 시작돼요.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이 축복받은 이야기, 야곱이 행복한 이야기, 야곱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만 쓰면 너무 좋을 텐데 내 상식에 목사인 믿음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야곱의 인생이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불행의, 고통의, 아픔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야곱이 어떤 불행을 계속 만나느냐? 첫 번째,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유모죠. 유모고 드보라가 죽는데 이 드보라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에서부터 올 때 같이 어머니를 따라왔던 몸종이에요. 그리고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기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먹였던 정말 엄마 같은,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유모죠. 근데 언제 만나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마 엄마 리브가가 고향에서 죽었을 때 그 어머니가 가장 보고 싶었던 아들 야곱을 그리워하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왔다가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냥 할머니 같은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야곱이 이 드보라가 귀중했는지 성경에 보면 이 할머니 같은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웁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서 거기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러요. 신분적으로 보면 이 드보라는 몸종이에요. 드보라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죽음이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아마 엄마의 빈자리를 그렇게 보여주던 상징과 같은 엄마와 같은 그 역할을 해줬던 드보라가 떠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두 번째, 어떤 불행이 오느냐. 이 야곱의 큰아들 장자가 루벤인데 이 루벤이 라헬의 여종이자 루벤의 이복 어머니인 빌하와 근친상간을 해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아버지 부인하고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한 10년 정도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이삭이 죽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야곱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베델에서 떠나서 갈 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갈 즈음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평생 의지했던 자기의 연인, 부인 라헬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이 라헬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드디어 둘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노산이니까 아이를 어렵게 임신해서 이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산모는 죽는 거예요. 라헬이 여기서 죽습니다. 이 라헬이 죽으면서 아기가 어렵게 막 산고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노산으로 아기가 응애 울면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러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한마디를 남기죠. 아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베노니라고 불러요. 베노니. 베노니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슬픔의 아들이요. 그런 뜻이. 네가 태어나서 내가 죽고 너를 태어나게 함으로 내가 고통스러웠기에 너는 슬픔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고 죽어요. 라헬이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이 죽는 걸 상상을 하지 못했다가 라헬이 여기서 죽고 이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장례를 치르고 품에 안긴 그 갓난 아기를 보는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아기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한참 그 아기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아기 이름을 내가 다시 짓는다. 이 아기 이름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라.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아기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낳아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아이가 없어요. 유일하게 베냐민만 야곱이 이름을 지어줘요. 왜 야곱은 이미 이름이 있는 아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바꿔준 걸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너무나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야곱도 마음 같아서는 그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지금 상황은 슬픔이야. 온통 절망이야. 그래서 베논이라고 부르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내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절망만 할 수 없다. 힘을 내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내 현실은 절망의 고통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지만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면 나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겠다. 어떤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신앙적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나와 앉아있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현실이 그대로인 사람들. 아니,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기 전보다 더 시련과 고통과 불행이 많아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서 오늘도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성령 체험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예배한 그 뒤에도 여전히 불행이 연속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불러도 내 가정, 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여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야곱이 우리와 달랐던 게 하나 있어요.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우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자포자기해서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어른도 젊은이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느냐? 희망의 끈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음의 끈, 희망의 끈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이 시대의 야곱이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해봐야죠. 삽질이라도 해야죠. 그러나 생각 없이 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삽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해진 길을 택할 수 있는 영혼의 삽질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워지려면 버리셔야 돼요. 바다 한복판에서 오직 생명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귀영화, 계약서, 보물,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삽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망 중에도 일어나서 길을 만든 야곱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